이번 시간에는 들어 뻗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들어 뻗어, 뭘 뻗으라는 거죠? 아마 뻗게 되면 뭐 팔을 뻗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스윙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드릴 겁니다. 스윙, 스타트, 피니쉬.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스윙의 피니쉬는 어디죠? 여기에서 뭐 이거 만들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죠? 스윙은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피니쉬라는 동작은 이미 이 하프 위쪽을 지나서 이제 윗스윙이 되는데, 아래쪽을 간과하게 되면 절대 좋은 스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는 너무 수도 없이 들으셨죠? 그냥 들기만 하면 됩니다. 드세요. 이때 중요한 건 뻗어인데요. 공 앞에서 뻗는 게 아니라, 자, 뻗어 동작이 쭉 와서 내 공을 지난 이 지점에서 팔이 뻗어 있는 겁니다. 팔도 뻗어 있고 힙도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때 내가 만약에 왼손잡이라면 발만 붙이게 되면 이 동작은 왼손잡이의 백스윙이 될 겁니다. 이 위치, 하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위치입니다. 약 시계로 본다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위치입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들어? 공은 무시하고 여기서 뻗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난을 쳐보라고 그래요. 이 그 붓과 화선지를 들이면서 난을 한번 쳐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난을 칠 때 반드시 이쪽 이렇게 착 칠 때 이 부분은 지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다니다 딱 이쪽으로 가질 않아요. 그냥 이미 스타트가 되면 그쪽을 탁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동작의 백스윙의 형태, 짐 퓨릭 선수같이 이렇게 드는 형태의 백스윙, 백스윙은 이미 태생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랬죠. 백스윙이 갔어요. 어떻게 가더라도 뻗어 동작의 위치를 정해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서 풀리게 되면 여기서 풀리고 이렇게 갖다 놓을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의 백스윙, 크기도 작아도 되고 커도 되니까 그냥 내려와서 힙이 돈 상태에서,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똑바로 제가 섰을 때 내려와서 이 위치입니다. 딱 이 위치예요. 이 위치가 여러분들의 피니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한 피니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0km로 달리는 차, 또 100km로 달리는 차가 있어요. 브레이크를 억지로 밟지 않고 어느 지점에서 엑셀을 딱 뜨십시오. 엑셀을 떼세요 라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헤드 스피드가 느린 분들은 여기까지만 오면 이 정도에서 쓰게 될 것이고, 또 투어 선수처럼 헤드 스피드가 빠른 사람은 여기만 뻗는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스윙이 날아갈 겁니다. 제가 정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려온, 저는 여기서 멈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멈출 겁니다. 이게 저의 가장 끝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냐면요, 관성력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PGA 투어에 뛰고 있는 선수들과 또 우리나라 국내 투어 또는 여러분들과 차이는 뭔지 아세요? PGA 투어는요, 스윙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통과해야 되는 피니시점은 누구나 다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우리나라의 투어 선수들, 많은 선수들은 스윙은 다 똑같아요. 여기서 얼만큼 와야 되고 얼만큼 와야 돼요. 이 지점을 통과하는 선수는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점이 왜 안 보이느냐?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보이죠? 피니시만 보면 어떤 스윙을 했겠다, 이쁘다, 그것만 해요. 실제로 통과해야 되는 여러분의 진짜 스윙의 피니시는 통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훈련이 바로 들어 뻗어 훈련입니다. 들어 뻗어 동작을 확실하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스윙은 굉장히 파워풀한 스윙, 또 똑바로 멀리 칠 수 있는 스윙이 됩니다. 옆에 있는 코치 여러분들과 열심히 들어, 처음에 슬로우로 뻗어, 이때 중요한 거. 또 여러분들 골프 방송을 보시거나 쉬실 때 딱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합을 주십시오. 이렇게요. 열심히 연습하시고 그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골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